성남시 중문도서관에서 권해드리는 화제의 책. 오늘의 책은 해나무에서 펴낸 데이비드 아우어바흐의 비트의 세계, 프로그래머의 눈으로 본 세상 인간 코드입니다. 저자는 컴퓨터 과학, 문학, 철학을 전공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슬레이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도 하고 있답니다. 비트의 세계.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줄임말로 이진 숫자, 즉 0과 1을 말합니다. 이 0과 1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에 따라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비트를 사용하므로 비트는 컴퓨터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또는 프로그래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는 컴퓨터와 철학과 문학의 세계를 탐험한 인문학자로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폭넓은 지식, 풍부한 자료조사를 통해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말합니다. MBTI 테스트, 제임스 조이스, 컴퓨터 게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그리고 자녀 교육까지 종횡무진 넘나들며 컴퓨터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하고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기계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너무 다르죠. 저자는 틈새라는 단어로 컴퓨터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를 말하는데요. 하나의 언어로만 사고할 때는 보이지 않던 두 세계의 틈새들이 그의 통역을 거치자 조금씩 드러납니다. 더 많은 틈새 찾기. 두 세계를 다 알고 싶은 분들, 인간의 예술과 감정의 구축물을 지키고 싶은 분들,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같은 출판사의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하나택의 미적분의 쓸모도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 속에는 알라딘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표지 이미지와 저자 사진은 해나무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중문도서관 사서 박윤정이었습니다.